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로컬리제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또 한 가지 방식입니다. 어브피치라고 하는 팀이 ILS VRC 2013년도에 우승한 팀입니다. 이 사람이 어브피팅했단 말이 아니라 그냥 팀 이름이 어브피치예요. 피시 그러니까 FIT, 어브피팅할 때는 FIT잖아요. 그걸 이제 같은 발음을 해서 아 재밌게 어블핏 너무 잘한다 너무 잘 이긴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죠. 기본적으로 소프트맥스를 쓰고 클래스피케이션 그리고 XY 좌표 잡는 것은 유클리디안 로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고양이가 있는 거에 하이 레졸루션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257x57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인풋 일종의 필터입니다. 필터인데 클래스피케이션용 필터가 아니라 로컬리제이션용 필터 221x221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카메라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꼭지점에서 시작하게끔 갖다 대고 그랬을 때 이걸 클래스피케이션 해보는 거죠. 요 까만색 테두리 안에 있는 이미지로 얘가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그랬더니 0.5 찾아낸 확률이 0.5더란 말이죠. 물론 1이 완벽한 거죠. 그런 다음에 옮깁니다. 옮겼을 때 얘가 고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확률이 0.75더라. 이때 확률일 수도 있고 컴퓨팅 타임일 수도 있고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뭘 쓰는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확률적으로 찾아내는 확률이냐 아니면 고양이란 걸 알아내긴 알아내는데 컴퓨팅 타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걸로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지금 확률로 얘기하겠습니다. 0.5, 0.75더라. 또 옮겨봤더니 여기 이런 형태의 사각형에서는 0.6이 되고 고양이란 걸 찾아내는 게 그리고 이 또 왼쪽으로 옮겼을 때 0.8이더라. 그럼 0.5, 0.75, 0.6, 0.85잖아요. 제일 높은 것이 이제 0.8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뭐 휴리스틱 나름대로 어떤 휴리스틱을 적용해서 자 0.5고 0.75고 0.6이고 0.8이고 하면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예전에 많이 공부했었죠. 그죠? X가 주어진 상황에서 Y의 확률 probability of Y given X 그죠? 그 posterior probability prior probability 했었잖아요. 그 논리를 적용하면은 그 메커니즘을 적용하면은 1이 되는 지점의 사각형이 도출되게 되죠. 확률 분포. 그죠?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고양이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0.8에서 이렇게 찍어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한 거고 0.95 정도 나옵니다. 0.95나 1. 네, 1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베이지어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정보로부터 원인을 찾는 거죠. 네. Posterior Information으로부터 Prior Probability를 찾는 것이 바로 OVPC의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